안녕하십니까? 정재영입니다.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자, 오늘은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선구자이기도 하십니다. 다비치 모셨습니다. 어떻게 해야 우리가 16년을 갈수 있나? 그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? 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. 오늘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. 왜냐하면 선생님과 함께 촬영하는 느낌. 잘하고 있나? 약간 시찰 분위기로 올것 같아서. 그래서 오늘 음식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, 제가 준비한 음식은 오늘의 메인 요리는 블랑케트보. 사실 블랑케트보는 제가 제일 위안을 삼았던 음식이기도 한데,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좀 미리 마음의 봄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두릅을 좀 준비해 봤고요. 그 다음에 브로콜리 명란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블랑케트보를 함께 할 텐데요. 어떤 SNS를 봤냐면, 가포야끼를 하시는 분이 밤에 이렇게 간단한 요리, 야채 중심의 것들이 많아서 이용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오늘 좀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. 브로콜리를 끓입니다. 데쳐. 자, 안티에이징 된 브로콜리가 준비됐고, 잘 삶아졌고요. 얼음물 차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알것 같지? 자, 두릅은 어디를 깐다? 여기, 요 나무와 순이 나오는 요 절개선. 이런 건좀 정리해 주는 게 좋겠지. 그리고 저번에 썼던 관자 생각나시죠? 자, 명란은 가위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2큰술 정도 넣고요. 맨주위를 2큰술 정도. 송아지 양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우살 정도가 딱 좋거든요. 저는 이거 900g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잡내도 많이 없고,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이 없겠지. 중요한 점, 센 불에 하지 않는다. 중약불 정도. 한참을 끓일 거야. 양파 하나. 요리실로 묶어서 정리해서 넣겠습니다. 이건 그냥 사실은 파는 쓰지 않고 버리는, 그러니까 육수용이기 때문에. 자, 같이 다 넣고요. 파도 넣고 조금 불을 올렸다가 내리겠습니다. 선물 받은 건데,
그러니까 레라는 섬에서 난 소금인가 봐요. 근데 자기는 꼭 이거 많이 쓴다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. 근데 한번 꼭 써보라고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주 밑간만 하고 로즈마리, 그 다음에 로히에 스튜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향신이잖아. 그러니까 팔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푹 넣고 끓이는 정도 그만 하시면 됩니다. 1시간 반 정도 넣어놓을 거고요. 자, 이런 불순물들을 조금씩 제거하시면서 자, 룰을 만들어 줄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태우지 않는다. 이게 절대 여기서 타지 않아야 돼요. 타면 뭐가 돼? 브라운 소스가 되죠. 브라운 색이 나면 안 된다고 했죠. 밀가루를 넣었을 때 약간 이 점도가 되면 육수를 넣겠습니다. 소금, 후추, 이렇게 레몬. 정말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이 휘핑을 하겠습니다. 우리 집은 왜 요렇게 작은 것밖에 없지? 한 방향으로 그래야 거품이 안 꺼진대. 이걸 왜 하냐면 크림의 약간 무거운 맛 그런 느낌들이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료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 느낌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. 여기에 소금. 야, 자, 이거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우리 PD들이 다 매니저까지 다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진득한 생크림을 만들었고 이거 붓겠습니다. 약간 요렇게 요렇게 파는 버리고요 양파도 버리고 이게 냉장고에 야채가 많을 때 해먹으면 너무 좋습니다. 닭으로 해도 되고요. 그리고 나머지 육수는 좀 더 끓여보겠습니다. 이걸 좀 밑에 거랑 섞어야 되는데 지금 팬이 작아서 넘칠 것 같아서 팬을 좀 옮기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금 더 졸였거든. 자, 됐고 양송이 버섯이 필요합니다. 물에 씻으면 안 좋습니다. 그러면 감칠맛 다 날아가. 그래서 사실은 한 번만 헹궈 주는 정도. 얘는 강한 불로 이렇게 투명해져. 글라시에. 그러니까 이 레몬 향이 들어와서 라이트하고 조금 저게 쫄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왜 프렌치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절대 느끼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왜 그 우리 가서 느낀 거였었잖아. 그 안에 레몬도 많이 쓰고 계속 레몬을 쓰는 이유가 그 되게 포슬한데 뒷맛이 되게 이렇게 깔끔? 염맥을 살짝 갈아 넣겠습니다. 몇 시부터 한 거예요?